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우리나라에 신설 법인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인 가처분 신청을 통해 GM의 일방적인 신설 법인 추진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김주원 KAI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경영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한층 강화하고 국제표준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에 의한 윤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광동제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동제약은 특정 기업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저장장치, 각종 서류를 분석한 뒤 관련자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장이었죠. 자, 어제장에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 우리 시장을 뒷받침을 해줬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오늘장을 이어지면서 기관과 함께 동반 순매도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역시 남북 경협주들과 내수주 그리고 정유주들의 선방이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을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인데요. 철과 금속 업종은 3%대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 현대차를 비롯한 운송 장비 업종과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월요일자 1% 넘는 강한 하락으로 마무리됐었지만요. 오늘장도 역시나 하락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장이어서 오늘장도 좀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중국 증시에 의해서 오늘 증시에 대한 부분 함께 영향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4% 하락한 2283.20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0% 상승한 820.23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1% 가까운 하락으로 45,050원에 SK하이닉스는 상승하면서 0.13% 상승한 76,6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젠은 약보합 마감으로 76,200원에 셀트론 헬스케어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2,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께서 어제 좀 시황 짚어주셨을 때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환율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작에 앞서서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현재 야간 선물은 1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방송 마지막 코너에 제가 이제 내일장, 뭐 전망, 대응 뭐 이런 거 해드리잖아요. 그때까지도, 1포인트 이상 하락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아주 놀라운, 아주 흥미로운, 또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을 아주 농도 짙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농도 짙은 시황 분석과 종목에 대한 설명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1교시에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입니다. 자, 어제장의 주 초반, 이번 한 주간 주 초반의 시황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장에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지만, 오늘 시장은 하루 만에 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황 분석에 대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학과장님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먼저 시황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힘겨운 수급 상황 때문에 하락으로 반전됐고요. 코스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또 반대로 또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힘겨운 수급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매도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희박합니다. 올드 역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프로그램 매도 나왔어요. 어찌 보면 오늘 코스피 하락은 선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수급을 보실 때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매도 나온다. 다시 말하면 개인만 매수한다. 이런 날 플러스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날은 엄청나게 대량 매도하죠. 금요일 같은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7천억 이상 매도 나왔잖아요. 그랬다가 또 매수 나오고 다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8시 톡스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일 8시 톡스타 방송을 제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8시 9부터 9시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이 오가는 바닥은 정직할 수가 없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무엇이 되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면만 보면 안 되고 이면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나왔든 매도가 나왔든 크게 신경 안 써요. 무슨 얘기냐? 그거보다는 어떤 그 장의 어떤 그 질을 더 따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하락했어요. 근데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가짜 외국인인지 그걸 판단합니다. 항상 체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 매매 동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 나오면 매수했구나. 매도 나오면 매도했구나. 아닙니다. 오늘 하나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계 외국인 자금을 뺀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봐요. 중국계 한머니, 여계펀드, 뭐 기타 아주 이상한 외국인 매수까지. 외국인 매수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많이 현재 거주하지 않습니까?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동남아 사람, 뭐 무슨 중동 사람. 근데 누가 됐든 그 사람 이름으로 매수하면 외국인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에 아주 베테랑인 영국 사람이 되든 아니면 그 다른 나라 사람이 되든. 그리고 2011년 12월 19일부터 그날이 이제 그 김정일 사망 발표된 날이었거든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18일까지 두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되죠. 그때 외국인이 10조 원 순매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량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니까 한 두 달하고 한 10일 정도 될 겁니다. 10조 원 순매수 나오니까
대한민국이 당시 합창했어요. 그때가 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나드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2400 간다고 거의 합창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증권사, 모든 주식 전문가가. 근데 저는 단호하게 2050선 가고 빠질 거라 했어요. 왜? 가짜기 때라 그래요. 저는 그걸 가짜로 봤어요.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13년이었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객펀드 뉴스가 막 쏟아졌잖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또 제가 방송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 그 당시에 이거 진짜 외국인 아니다 확신했거든요. 결국 1년 뒤에 딱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무슨 데이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봤냐. 외국인의 그 매매 패턴이 아니에요. 전 제가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면을 봐야 됩니다. 이게 초반부터 제가 또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금요일의 외국인 매도,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제가 볼 때 진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좀 갸우뚱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강세예요. 강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더 강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역시 코스피 연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닥은 볼 것도 없고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8월 31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VOD 보시면 다 나와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8-0831 보시면 알아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미 방송 나갔던 거고 VOD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2018-0831로 해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여기서 올라가면 반등이 더 지속되면 비정상, 내려가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반등이 지속되면 비정상, 내려가면 정상. 그런데 반등이 지속된다. 한들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다시 고꾸라진다. 어쨌든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 위로 어떻게 됐을까? 내려갔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 주 월, 화가 중요하다. 내일 정도, 수요일 정도 판가름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21선을 이탈하긴 했어요. 했지만, 21선 거의 그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대형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형주는 21선보다 확실히 좀 낮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중형주. 높죠? 어떻습니까? 61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빨간색 120선 근처가 있어요. 이번에 소형주. 이거는 어떻습니까? 120선마저 돌파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코스피 종합이 21선 살짝 깼는데 그래도 20선 근처인데 바로 이 대형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대형주가 강하면 중소형주가 지금 약해도 결국은 따라옵니다. 근데 반대로 중소형주가 아무리 강해도 대형주가 약하면 지수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장 분석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좀 대형주들의 부진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힘겨운 수급 상황까지 함께 더해져서 하락으로 좀 반전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으로 하루 만에 좀 상승 반전했다라는 점. 하지만 코스피 지수를 좀 기준으로 연동돼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또 관심있게 보신 종목들도 만나볼 텐데요. 자, 학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관심 종목 두 개는요. 첫 번째는 두산, 두 번째는 이구산업입니다. 두산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지수하고 어울리지 않게 좀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꼽아주셨는데 두산과 그리고 개별주로는 이구산업 이 두 종목 함께 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학과장님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네, 분석 도와주시죠. 네,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두산은 보유자는 매도부 재매수 하시고 미보유자는 출혈 반대합니다. 차트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51만 원짜리예요. 뭐 지금도 엄청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게 지주회사 아닙니까 두산이? 지금 사실 지주회사가 갈 때가 아닙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7년이었죠. 그때 무지막지하게 갔었어요. 그 당시 한 거의 한 30만 원 갔거든요. 그랬다가 중장기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급락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이거는 한동안 이렇게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엄청나게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그러다가 작년에 지수가 좋으니까 한번 올라왔었어요. 작년에. 이게 이제 작년 흐름입니다. 또 올라왔었죠. 올라왔다가 지수보다 훨씬 더 빨리 빠졌죠. 왜 그러냐면 코스피 지수가 올해 1월 하순에 이쯤에서 고점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년 가을에 찍었으니까 더 약한 종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는 게 이게 좀 제가 볼 때 좀 약간 생뚱맞아요. 지수로 보나 뭐 이 종목으로 보나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펀드에서 들어와서 단기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산은 그동안 물렸던 분들은 좋은 매도 기회니까 이번에 활용을 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꼽아봤어요. 이거 물린 분들 있잖아요, 그동안.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추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격할까봐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식 매수인데, 역시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죠. 네, 전일 대비 뭐 거의 뭐 30배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종목은 적정주가 3,600 원짜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나름대로 차트상으로 굉장히 견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보유한 분들은 조금 더 홀딩했다면서 지금 던지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여기서 조정 받으면 들어가 보세요. 왜 그러냐 차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참 특이해요. 8월 중순 이후로 그냥 옆으로만 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매물 압박은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매물 압박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텨요. 그러다가 오늘 뻥 터졌거든요. 그리고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뭐 중장기 매매까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매매는 굳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2016년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본다 그랬을 때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매력적이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래도 없고 더 이상 빠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 강력한 매수세가 없어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뭐 던질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마치 힘을 응축하고 나서 올라가는 모양인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안 던졌는데 오늘 이제 급등했다고 해서 바로 던지기 좀 아깝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120선은 넘었을 때 고민해보자는 거죠. 이게 120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120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내일 넘을지 모레 넘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120선 넘어가서 그때 뭐 다 던지든 약간 던지든 아니면 뭐 계속 버티든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 결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던지기 좀 아깝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추격하는 건 조금 아쉽고요. 내일 마이너스권에서 한번 접근해봐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지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뭐 마이너스 2, 3%에서 매수할 수 있고 마이너스 5%에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두산은 있는 사람 던지고 없는 사람 추격하지 말자. 이구산업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홀딩하고 없는 사람은 여기서 조정받으면 한번 슬쩍 들어가 봐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관심 종목 두산과 2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두산에 대해서는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이고요. 중요한 것은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도하기 조금 아까우니까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신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좀 많이들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 좀 눈여겨보셨던 종목들의 역사가 언제 나올지 그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학과장님, 오늘의 종목의 역사 시간에 어떤 종목의 역사 배워볼까요? 네,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리를 찾게 되죠. 크게 보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역사학도 일종의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뭐 이건 뭐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문학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역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 이치나 원리를 깨닫게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종목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를 좀 깨닫게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석투자 강의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은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에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또 원리를 좀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자 전환 성공 기업의 대명사 SK하이닉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면서 출자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일종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자 전환의 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개념. 자, 이걸 설명드리겠는데요. 채권자 금융기관이 채무자 기업에게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바로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식 투자 초보자나, 진짜 뭐, 이런 걸 전혀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이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기업에다가. 근데 어쨌든 기업이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갖고 부도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 네, 쉽게 말해서 막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딱 손을 떼게 되면 이제 돈을 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조금만 영업 좀 잘하고 기술개발을 하면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빌려줬던 돈의 비율만큼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보통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 하나한테 빌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데 정말 그 아주 경영 상태가 미태한 상태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은행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손을 떼느냐. 그럼 쉬운 말로 돈 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돈을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이건 말이야. 그래도, 조금 더, 자금 지원해주고 하면은 이거 살아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하는 게 바로 출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것만큼 어떻게 하느냐.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자 전환 기업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최대 주주, 1주주부터 그러니까, 한 뭐, 4주주, 5주까지가 5주주까지가 전부 다 은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은 사실 그 원래 그 지분 갖고 있던 사람도 경영권 포기하는 거죠. 네, 완전히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기업을 찾아보실 때 기업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1주주 무슨 은행, 2주주 무슨 은행, 3주주 무슨 은행.
100% 출자 전환 된 거예요. 100%. 그래서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출자 전환 기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럼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이 기업 가망이 없다. 그럼 그냥 돈 띄고 말아요. 네, 돈을 띄고 만다고요. 그냥 날려버리고 만다고요. 근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자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자 전환 된 상태에서 그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당 기업이 살아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하죠. 왜? 자기네들이 지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 자금까지 투입했거든요. 정말 이건 엄청난 어떤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차라리 출자 전환 하기 전에 소를 떼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자금 지원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그럼 추가로 돈까지 줬는데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완전 진짜 모양새 이상해지는 거죠. 그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얼마를 빌려줬어요. 그때는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더 이상 회생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근데 거기서 돈을 띄느냐 더 빌려주느냐 고민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회생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회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뭐냐? 항상 매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자 전환한 은행들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지분 유지하면서 가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금 회수하면서 어떤 그 투자 수익을 올리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정리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럼 이게 왜 단점이냐? 아니 뭐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든 뭐 현재가가 만 원이다. 그러면 매각할 때 만 원에 매각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8천 원, 7천 원에 매각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도 항상 유념해둬야 된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역사와 주가 흐름인데 이거는 주식시장한 지 20년 넘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원래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자. 그러니까 당시 현대그룹이었죠. 현대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IMF 지나고 그다음에 현대전자도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최초로 이제 IT 쪽에 이제 진출한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이닉스로 이름 바뀌면서 이제 출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거를 SK그룹이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건데 현대전자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년 이상 된 분들은 다 알아요. 원래 현대전자였어요. 현대그룹주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출자 전환되면서 하이닉스로 바뀌었고 다시 SK 하이닉스가 된 건데 이게 관리 종목일 때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 놀라지 마세요. 300원. 300원. 물론 이제 환산 주가로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300원이었는데 최고가가 97,7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몇 배죠? 얼핏 계산해서.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출자나 전환한 기업 중에서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라는 종목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그 출자 전환 기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출자 전환 기업의 어떤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실적이 안 좋고 경영 위기가 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지 출자 전환 그 어떤 기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단 실적 안 좋고 막 적자 나오고 막 그 자금 역 떨어지고 막 그렇게 돼갖고 막 이게 막 진짜 막 부도 위기까지 가요. 그랬다가 은행들이 아 여긴 그래도 한번 좀 살려볼까 또 살아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출자 전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기업을 관심 있는데 매수했는데 부도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박살나죠. 그때는 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출자 전환이 확정된 기업 쪽에서 한번 보라고요. 출자 전환이 확정된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아보셔갖고 업황도 보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기업 상황까지 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자 전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해서 대출금이 보통 뭐 은행들은 어때요? 몇백억에서 몇천억이죠. 어떤 특정한 대기업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자 전환된 기업에 내가 투자한다. 뭐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근데 극단적으로 뭐 다 날아간다. 회사가 없어진다. 뭐 그래봐야 나는 천에서 5천 날리는 건데 저 은행들은 수천억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안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자 전환 기업의 어떤 메커니즘이 이렇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 기업 정보에서 1주주부터 뭐 4주주, 5주주까지가 은행이다. 이건 100% 출자 전환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주가가 안 좋고 막 악재가 나오고 뭐 실적이 뭐 이런 뉴스 나올 때 그때 막 무모하게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출자 전환된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배팅해 보시면 오히려 때로는 큰 수익이 나니까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에는 우리 시장을 좀 이끄는 반도체 업종의 또 주력 종목이죠.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좀 역사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 업종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741님의 질문입니다. PCL의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40% 질문인데요. 자, 학과장님 PCL 먼저 학점 확인할까요? 네, C학점이고요. 평택천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뭐 벗어난 매수예요. 네, 그래서 C학점이고요. 손절 -10% 또는 -20% 매도부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종목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60일선이 베이스 이탈했으니까 하락 추세 맞죠? 하락 추세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5일선이 20일선 탈 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요때. 요때입니다. 여기는 일단 결과를 떠나서 아니죠. 너무 높아요. 이분이 여기서 매수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평택천놈 차트 이론과는 위배되는 좀 높은 가격이라서 반드시 이게 뭐 빠졌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정상 비약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락 추세형의 종목에 대해서 5일선이 21선 올라탈 때 그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CL에 대한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과정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손절은 -10% 또는 -2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 매수 접근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5일선이 21선 다시 위로 올라탈 때 그때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끝자리 3445님의 질문이고요. 오리온을 매수가 105,500원의 비중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오리온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왜 그러냐? 예측 매수 후에 손절 비시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 -5% 또는 -15%에서 정리하고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예측 매매할 때는 손절 5%에 둬야 된다고요. 왜?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5%가 넘을 때까지도 홀딩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확인 매매는 저점을 찍고 최소한 10% 이상 반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이게 확인 매매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최소한 10% 이상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이게 확인 매매고요. 그래서 뭐
10% 넘어갔다가 살짝 조정받든 15% 넘어갔다가 조정받든 상관없어요. 이게 확인 매매고요. 예측 매매는 계속 저점을 경신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0%가 채 반등이 안 나온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보시겠습니다. 뭐 여기서 매수했는지 여기서 매수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지점이든 이건 예측 매매죠. 왜? 확인된 게 없잖아요. 네, 확인 반응이 안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예측 매매할 때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오리온 질문 주셨는데요. 시약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관망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1814님의 질문이고요. 인바디를 매수가 26,500원에 비중 100%를 들고 계시는데요. 질문 주셨어요. 자, 학과장님 일단 인바디 지금 수익인 상황인데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B학점이고요. 100%인 건 좀 아쉽긴 한데 비교적 합리적인 매수가였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아주 심하게 고평가된 종목은 아닙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세요. 이 하락 추세죠. 60일이 100일을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5일선, 20일선 돌파하고 나서 이쯤에서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 거죠. 왜? 이 종목을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냥 막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합리적인 거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2016년이었죠. 이렇게 고점 찍고 한번 급락을 했어요. 여기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2017년부터 18년까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사실 인바디 같은 이런 종목은 엄청난 뭐 가치주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렇다고 뭐 성장주라고 하기도 좀 제한적이죠. 인바디가 뭔지 아시죠? 그 헬스클럽 가면 이렇게 체지방하고 그 근육 측정한 기기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내용은 무난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보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에 대한 부분 비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수익은 10%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익 중이시니까요. 목표가 관리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보죠. 끝자리 9981님의 질문이고요. LG 이노텍을 매수가 14만 5천 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장에 관심 종목으로 LG 이노텍 함께 했던 것 같은데 학과장님 먼저 학점 확인할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입니다. 60일이 120일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이죠.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20일선 아래나 60일선 위나 그것도 아니면 120일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여기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좋았잖아요. 예. 네. 지금도 손해 안 받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 노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제가 그럼 61선 깨졌을 때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러냐. 61선이 깨지면 120선까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60선 깨졌다 반등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학점요 시학점 좀 아쉽게 확인이 됐고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역시나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자, 다음 질문은 끝자리 6602님의 질문이고요. OCI가 올라왔습니다. OCI를 매수가 12만 1,500원에 비중 30%인데요. 자,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락을 보고 있는 상황,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학점 확인하죠. 학과장님, OCI 학점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D학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한 비합리적 추경 매수입니다. 뭐 적정 주가 대비로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참 이럴 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최근 고점에서 1,000원 차이로. 여기서 매수하는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하락 추세형 종목 맞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정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늦어도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왜 굳이 여기서 매수하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약적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OCI에 대한 학점 디학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본전 또는 손자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화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네, 개장 소식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tocks fall at the open as heightened trade fears and tech weakness pressure Wall Street 라고 이제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과 또 기술주의 약세가 이 월가에 이런 압력을 좀 가했다라는 제목에서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외신 쪽에서는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해서 wait other shoe to drop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상대편의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즉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언제쯤 상대편이 멈출 것인가,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오늘은 또 기술주의 이런 하락이 역시나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사 캐터필러 1.1%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또 9월 들어서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그룹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있으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주가도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S&P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지금 페이스북 비롯해서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테슬라주, 이런 기술주들이 좀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라에서는요, 이런 기술주들의 더 이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주가 미국의 대장주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지정학적 상황, 정치적인 이런 이슈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타격이 크다라는 점을 좀 언급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야말로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한 미국의 대중관세 아직 부과되지 않았고요. 또 2,67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 홍콩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0.18% 하락해서 2,664.80에 마쳤고요. 또 2016년 1월 말 이후에 3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중 한때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월 말, 2016년 2월 말 이후로 최저로 추락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선전종합지수도 이 한때 1399.01까지 추락을 하면서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내려섰습니다. 또 홍콩의 항셍 H지수도 0.96% 하락한 1333.16에 마감했고요. 또 항셍지수는 전장 대비 0.72% 내린 26422.55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홍콩도요, 1월에 연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서 관세를 회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발언 때문에 또 애플의 공급 업체들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홍콩 증시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이어서 네, 중국의 이제 WTO 관련 소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에 대한 제재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주가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안건은요, 이 오는 21일 WTO 분쟁조정기구에서 이 중국의 요청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2013년 미국이 중국산 기계류와 전자제품, 그리고 철강, 또 경공업 제품 등에 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WTO는 2016년 미국의 덤핑 여부 판단 방식인 이른바 제로잉에 대해서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달 WTO에 미국의 해당 판결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지금 8월 22일인데 이를 넘겼다면서 지금 맞대응 제재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프타 관련 소식입니다. 멕시코와는 타결을 이뤘는데 캐나다와는 좀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11일 나프타 개정 협상 다시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지금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라면서요. 이 북미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다라는 외신 쪽의 해석입니다.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11일 오전 11시, 10일 10일인데요. 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또 미국 측 관계자들과 지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상 관계자들은요,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즉 12월이 되기 전에 이 3자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요, 모든 세계 정치와 경제 이슈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이슈의 중심이고요. 또 항상 트위터 내용에는 뭐 원색적인 비난도 있지만 또 자화자찬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제 지표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지금 공을 좀 치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박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률 3.9%보다 GDP 4.2%가 높다라고 의기양양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실 12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사실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외신 쪽에서 공식적인 좀 비난을 하고 나섰고요. 또 백악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지금 성장 엔진을 내가 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본인의 집권 당시에도 경제는 호황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4% GDP를 만들려면 요술 지팡이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한 트럼프 트위터의 지금 인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기 개선에도 지금 바닥을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위기감이 계속해서 더해질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항상 지켜봐야 하지만 또 팩트 체킹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이 된 상황이고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학과장님, 오늘 뉴욕 증시 지금은 하락 출발했는데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트럼프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경제나 안보나 더 극렬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급등락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에 장중에 급락하게 되면 뭐 살짝 뭐 반등도 세게 나오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중반 또는 오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야간 선물 당연히 하락으로 끝날 거고, 중국 증시는 오늘 금년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 기준, 종가 기준 다 최저가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현재 뭐 특별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혹시라도 급등락 나오면 그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중반에 수요일장, 내일장 상당히 중요해 보이니까요. 장중에 일어나는 급등락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